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 3일 전부터 들깨와 부추를 전기밥솥에 넣고 밥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것으로 김밥을 싸서 먹었더니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왠지 제 내장 지방이 쑥쑥 빠져서 바지가 이렇게 헐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장 지방을 빨리 빼야 하실 분들은 오늘 제가 만들어 먹은 부추, 들깨, 밥과 그것으로 만든 김밥 꼭 해서 드시면 내장 지방 빨리 뺄수 있습니다. 빛나와 함께 해서 먹은 들깨, 부추, 밥과 김밥 맛있게 먹은 과정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밥을 해야 되는데 저는 7분도 현미 찹쌀입니다. 쌀 2컵과 들깨 소주컵 1컵을 넣고 밥을 할 거예요. 씻은 쌀을 전기밥솥에 넣었고요. 들깨도 넣었습니다. 이것은 종이컵과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이게 부추예요. 저는 부추를 사다 놓으면 항상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부추가 잘 상하다잖아요. 그래서 사갖고 와서 바로 씻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넣어서 얼려놓습니다. 체에 받쳐놓으면 물기가 쭉 빠질 때 썰어서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쌀이 두 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추도 뿜뿜 눌러서 여기에 두 컵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찹쌀은 물을 조금 덜 먹어요. 얘는 조금 현미기 때문에 하얀 쌀보다는 물을 조금 더 먹긴 하지만 김밥을 할 때는 밥이 지르면 안 좋더라고요. 꼬들꼬들하게 하기 위해서 쌀이 두 컵이어서 물도 두 컵만 넣을게요. 얇게 써는 채 썼는데 채를 썰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넓죽하잖아요. 그럼 채 써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럴 땐 옆으로 이렇게 놓고 하면 좀 쉬워지더라고요. 돌려가면서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잘게 잘 썰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채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채 썰을 때 욕심 부리고 끝에 부분까지 다 썰으려고 하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드세요. 저는 그냥 먹습니다. 양배추도 채 썰어줄게요. 이렇게 분리해서 칼로 채 썰어줄게요. 이걸 다 마저 채 썰을게요. 양배추도 이렇게 잘 썰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썰 거예요. 이 오이 피클을 넣을 겁니다. 이 오이 피클이 없으신 분들은 단무지로 하셔도 돼요. 얘를 4등분을 해줄게요. 제가 담은 오이 피클인데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50개 담아놓으면 내년 여름까지 먹어도 무르지 않습니다. 아삭아삭, 새콤, 달콤, 매콤까지 해서 너무너무 맛있는 오이 피클입니다. 계란 4개를 이렇게 그릇에 옮겼습니다. 주겸 반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잘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 알끈 제거하지 않아도 아주 잘 풀립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달궈주세요. 기름이 충분히 데워졌다 싶으면 이렇게 세워서 먼저 계란을 구워주세요. 요쪽에 불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은 조금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서서히 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란말이 하듯이 하세요. 또 접어주고 뒤로 잡아당겨주세요. 계란을 또 저어주세요. 한번 더 접어주세요. 여기 계란이 조금 익을 때까지 불을 놔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불을 조금 세게 해줘도 되고요. 약불로 해줘도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불을 대주세요. 한번 더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남은 계란을 마저 구워줍니다. 다시 한번 둥글려 주세요. 그러면 아주 계란말이가 잘 됩니다. 이걸 잘라서 하면 돼요. 굳이 막 두껍게 김밥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불을 끄고
프라이팬 열기로 익으면 속까지 아주 잘 익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밥은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밥을 이렇게 뒤적거려 볼게요. 밥이 알맞게 아주 잘 됐습니다. 김밥 쌀 것만 내놓고 나머지는 그릇에 퍼서 냉동 보관할 겁니다. 냉동 보관해서 간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그냥 이거 밥 퍼서 깍두기 하나하고 아니면 된장찌개 하나하고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펐더니 이렇게 네 그릇이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는 냉동 보관해서 먹을 거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김밥을 쌀 거예요. 이 하나에 한 180g 정도 되게 밥을 펐습니다. 이 두 개로 김밥을 싸볼게요. 식용유 한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불을 조금 약불로 먼저 줄여놓으세요. 당근을 꾹꾹 눌러서 한 컵을 넣어줄게요. 불을 약불로 해서 볶아주세요. 굴소스 한 티스푼 넣습니다. 진간장도 한 티스푼. 잘 익었습니다. 이때 불을 끄고 다른 그릇에 옮겨놓을게요. 양배추도 똑같이 볶아주면 됩니다. 양배추를 꾹꾹 눌렀습니다. 이걸 넣어주고요. 양배추에는 두겹 두 꼬집만 넣어주세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영상을 켜지 않고 또 이렇게 했네요. 양배추와 당근 볶은 거에 밥 두 공기를 넣고 이렇게 무쳐줬습니다. 불은 끄고요. 이렇게 제가 자꾸 딴짓을 하네요. 이게 나이 탓인지. 이렇게 섞어놓은 다음에 발사믹 식초 2 티스푼입니다. 사과 식초 넣어도 돼요. 원당도 2 티스푼 넣어줄 겁니다. 참기름은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넣지 않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밥을 싸볼게요. 아까 계란말이 한 걸 3등분만 해줄게요. 아주 예쁘죠? 김은 구운 김을 샀습니다. 한줄한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한줌 해가지고 놓고 펴주세요. 계란을 이렇게 놓고요. 오이피클을 넣는데 너무 끼드니까 가위로 잘라주세요. 꾹 이렇게 눌러서 한번 넣어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동그맣게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사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사각 김밥이 됩니다. 세 줄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썰었고요. 여기에 참기름을 다 발랐습니다. 카레도 참기름을 발랐어요. 이거 썰을 때 참기름을 안 발랐더니 카레 좀 묻어나서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그릇에 예쁘게 담아 볼게요. 하나는 반만 썰어서 이렇게 뚜껑 덮어 놓고 이걸 가지고 먹어볼게요. 아까 양배추 썰어 놓은 거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거 넣지 않고 그냥 발사믹 식초만 한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김밥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양배추와 당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배추 발사믹 식초 샐러드가 아주 상큼하고 좋은데요. 매일 이렇게 먹을 수는 없지만 밥의 양보다 언제나 채소의 양을 많이 드시고 단백질만 곁들인다면 이렇게만 드시면 최고로 먼저 빠지는 게 내장지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와 함께 또 봬요.